네, 안녕하세요. 녹색 전환 공론장 기후 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녹색 전환 청년 그룹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의 성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엮어내기 위해서 지난 5월을 시작으로 녹색 전환 청년 그룹과 녹색 전환 연구소가 함께 주최를 해서 매달 열리고 있는 벌써 여덟 번째 공론장입니다. 오늘 자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함께 공동 주최로 참여를 하였습니다. 잠깐 오늘 타임라인 설명을 드리자면요. 1부에서는 기후위기와 예술의 관계 맺기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기후위기와 예술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또 2부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정책을 상상하다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해외 사례에서부터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민 및 예술인들과 함께 구상하고자 하는 예술 정책의 사항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준비를 했으니 저는 이만 말을 마치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1부의 기조발제는 김정은 작가님이 해주실 건데요. 기후위기 시대 예술로 살아보기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많은 분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조금 이제 마무리를 지어주실 때가 되었다 싶을 때 제가 이렇게 어떻게든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발제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콜렉티브 뒹굴이라는 창작 집단에서 다원예술 작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저는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에 현재 체감하고 있는 청년 연극인으로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년 연극인 공론장 에서 청년 연극인으로서 느끼는 고민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어떠한 기회였고, 저는 코로나가 가장 심각하게 퍼지던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공연 하나를 겨우 치르고 나서 아픈 강아지를 돌보던 와중에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를 관통하고 있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이기도 한이 고민으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발제는 내 존재의 해로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글의 대강의 내용은 뭐 이랬습니다. 나는 2012년에 작은 창작 집단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술을 하는 내가 이 사회에서 진짜로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사치의 영역으로 느껴졌고, 좋아하는 영역이라서 어떤 잉여의 영역이고, 생산성과 효율성, 경제성에 있어서는 좀할 말이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의 예술이 위치해 있다는 어떤 감각 때문이었다. 근데 더 멋진, 좋은, 열심의 작품으로 그래서 더욱 자기 증명을 해내야 하는 영역이라고 2년 중에 믿기도 했다. 그런데 팬데믹을 맞이해서 쌓아 올려온 모든 창작 방법론과 찾아온 어떤 예술 현장에 대한 정의가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을 했고, 그런 동시에 소중한 존재들의 죽음과 소멸을 목격했고, 모든 것이 무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필요하다가 쓸모 있다는 말과 동의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감각을 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사유할수록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내 존재의 해로움에 대하여라는 작년에 저의 글을 읽었을 때,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져 온 것들에 대한 가치를 회복해내는 일을 예술이 할수 있지 않아? 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잠시 얘기하려다가도 결국 그 글의 끝은 내 존재가 얼마나 지구에 해로운지, 그리고 내가 하는 예술이라는 게그내 해로움이라는 걸 상쇄할 만한 힘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괴감 섞인 물음과 함께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걸 반복하면서 끝을 맺는 것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내 존재가 그냥 소멸하는 게 사실 답이 아닐까요? 라고 묻는 글을 쓴 뒤로 1년이 흘렀고요. 그 사이에 저는 어쨌든 계속 소멸하지는 않고 예술을 하면서 살아와서 오늘 이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내 존재의 해로움에 대해 얘기를 하던 제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동료들과 함께 사유하고 작업하면서 갖게 된 지금의 고민들, 그리고 지금의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에 대한 생각들을
예술로 살아보기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 한번 조금 풀어내볼까 합니다. 먼저 예술로 기울기를 살아보기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예술이 보기의 방식이 아니라 살아보기의 방식으로 기후위기와의 관계를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회에서 기후위기가 소통되는 방식은 그걸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방식을 찾아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너무 큰 문제이면서 또 너무 가까이 또 우리에게 붙어있는 내재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수치화하거나 위기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시각자료들이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자료든 대중매체의 자료든 말입니다. 긴급한 위기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어떤 지표들, 수치들, 그래프들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그와 함께 많은 솔루션들이 제시됩니다. 에너지, 기술, 경제, 제로웨이스트, 플로깅까지 다양한 차원에서의 솔루션들 그리고 북극곰, 우리의 지구를 구하자 같은 구호처럼 환경보호 그리고 파괴된 자연과 동물의 이미지를 전시하는 것 또한 익숙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기후위기가 소통되는 방식, 기후위기가 관계 맺는 방식이 쉽게 놓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후위기 속에서 그리고 기후위기와 함께 살고 있다는 얼팀의 관계, 실제로 주고받는 접촉의 감각인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준 어떤 그래프로 1958년부터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에서 매일같이 이산화탄소를 측정해서 기록한 그 킬링 박사의 이름을 붙인 킬링 곡선입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빠르게 주기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게 했고 그에 따른 연구와 대책 논의를 촉발시킨 기후과학에서의 가장 유명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딩굴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예술가의 역할, 생존, 그리고 작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술인 기후위기 세미나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예술인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스터디, 동료 강연, 워크숍, 들로 함께하였고 그 중에 일개 세미나를 진행하다가 이 그래프를 저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시각 자료 앞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위급성을 인지하는 한편으로 예술인들에게서 이러한 질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킬링 박사는 괜찮나요? 킬링이 50년간 매일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해서 연구하고 그가 죽은 뒤에 그의 아들 킬링이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매일 이산화탄소 농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정보 앞에서 기후위기를 매일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그거를 선포해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감정은, 정신은 괜찮은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는 이 순간이 굉장히 강렬하게 남아있는데요. 이를 물을 수 있는 것, 위기임을 보여주는 수치와 그래프 앞에서 그래프 너머에 있는 누군가를 감각해내는 것, 그리고 위기와 재난을 함께 겪어내는 존재로서 접촉하는 연결점을 만들어내는 이 질문, 이게 바로 기후위기 시대에 예술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떠한 전환의 힘이 아닐까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술은 보여주고 보는 또한 시각 위주의 관점에서 탈락되어 온 촉각적인 사유 방식을 회복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성과 생각, 정보와 지식의 영역에서 타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몸에 기반한 감각으로 느끼며 만나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대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밀접하게 접촉함으로써 상황 안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상황 안에 함께하는 존재들의 촉각과 접촉은 시간을 들여서 더듬어 가야 하는 민감성을 동반하고 맞닿아오는 타자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반응해내는 쌍방의 관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기후위기는 본질적으로 관계 맺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문명, 기술로 접근하기 이전의 기후위기는 나 자신, 타인, 그리고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의 관계 맺는 방식을 다시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기후위기를 보기의 문제로 만들수록 우리는 분자화되고 고립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바라보는, 관찰하고 대상화하는 보기의 방식으로는 극복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주체로서 정복하고 착취하고 시혜를 내리는 그러한 관계 맺기의 방식을 쉽게 취하게 됩니다. 이는 여태껏 해왔던 지금의 기위기에 이르게 한 그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바나 다름없습니다. 기위기가 살기의 문제가 될 때, 보기의 문제가 아니라 살기의 문제가 될 때 관계의 전환을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한 관계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문제를 깨부숴 버리는 게 아니라 만남과 대화의 시도로 연결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로 살아본다는 것은 곧 기존의 자본주의 구조가 요구했던 경쟁과 성장, 착취와 투쟁 중심의 흐름에서 다른 감각을 자극하고 또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는 관계를 아주 잠깐이라도 감각하게 하는 것, 생존 경제 사회에서와는 다른 종류의 피드백 순환고리를 만들어 보는 것, 서로 다른 존재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내는 것, 결국 기후위기 시대에서 살아남기라는 직선의 목표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나아가 누구와 해야 하는 건지, 그러한 곡선의 질문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킬링 곡선에서 동반자를 감지해내는 예술가들은 위기의 대상과 구원의 주체, 그러한 관계가 아닌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일하고, 함께 노는 거주민의 관계, 그리고 동반자의 관계로 전환해 나가기를 계속해서 제안해 나갈 거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보는 일은 조금 비틀어서 얘기하면 살아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살아서 보고 있음, 즉 죽지 않고 지금을 목도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뒤돌아보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기후위기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감각하면 할수록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유아독존적인 단일한 완전체로서의 존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무엇에 빚져서 살아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존하며 살아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기후위기 안에서 거주한다는 감각을 깨우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혐오를 불러오는 굉장히 잔인한 순간으로 다가오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위기와 함께 살고 있을 뿐 아니라 기후위기를 초래한 방식으로 살고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후위기를 살아서 보는 일은 매우 괴로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팬데믹 속에서 사랑하는 존재들의 아픔, 죽음, 그런 것을 슬퍼하고 또 기후위기가 약자부터 밀려나고 죽어가는 과정임을 목도하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내 존재가 굉장히 해롭다는 사실을 시시각각 절감하는 그런 과정은 내 안에서 찢어짐, 분열, 공포, 피로감, 무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런 감각을 어떻게든 소화해보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미 만연한 기후 우울과 기후 불안의 현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화하기 어려운 자각,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을 다루며 살아가기 위한 우리 사회의 기반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 또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후위기를 살아서 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가 구축해온 존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기반해온 우리 사회는 인간의 보편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독립성, 완전 무결함 같은 데서 찾아왔고, 이에 따라서 취약한 것, 그것은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인 상태로 평가되고 의존성을 갖는다는 것은 문제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질병, 불안, 취약한 상태, 그리고 의존하는 관계는 하나같이 내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치부되거나 신비화해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감춰져 온 것입니다. 이로써 사실 사회구조적 문제에서 기인을 했고 또 공동체적 측면에서 발화되고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 기후 우울과 불안과 같은 문제를 포함한 기후적이던 차원의 고민들은 쉽게 개인에게 짐 지워지고 또 빠르게 비가시화되는 존재 방식으로 우리는 익숙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시대가 우리에게 폭로한 건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본다는 건 죽음, 소멸, 질병, 취약성 등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고,
나아가서 모든 존재는 의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은 의존자로서의 존재 방식을 다시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존자로서 인간이 취약한 몸, 비인간, 자연, 물질 같은 것들과의 연결성을 인식할 때 생명을 지탱하고 지속해 나가기 위한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은 돌봄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돌봄을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 방식이자 보편적인 행동 양식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이 기후위기 시대에 예술이 할수 있는 일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하고 추구해온 예술은 그 자체가 나와 주변을 다시 돌아보고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돌봄과 예술은 밀접하게 붙어 있고 조응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지속 가능하도록 상호작용하게 만들고 또 일방적인 관리나 베푸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과정으로서 양자간의 관계가 성립하게 하는 것이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과 예술은 그래서인지 그동안 이 사회에서의 처지, 그러니까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을 중시하는 영역에는 껴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가시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위기 시대에는 돌봄과 예술을 다시 얘기하는 것, 더 많이 얘기하는 것, 함께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공간과 공동체가 더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예술인 기후위기 세미나 2기에서 저는 예술과 돌봄을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워크숍과 세미나를 통해서 제 안의 기후를 들여다보고 발화하는 기회가 되었고, 나아가서 그 속에서 예술가들과 서로를 발견하고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뀐 것은 크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아서 느끼는 괴로움과 해로움은 여전히 존재를 했으니까요. 다만 기후위기 시대의 소중한 존재들의 죽음과 배제, 돌봄에 대한 내밀하고 작은 이야기들을 발화해보고 괴로워하는 함께 해로움을 괴로워하는 동료들의 존재를 확인해보는 그런 경험은 기후위기 시대를 계속 살아볼 용기가 되기도 했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계속 모색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가 감정, 상실, 모순, 애도,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하고 털어놓을 공간, 그런 공간이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 그것이 예술이 할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하게 해나가야 할 역할이라는 확인을 했습니다. 살아서 보기의 괴로움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이웃 공동체가 많은 문화, 이를 상상하고 만들어내는 예술의 작동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예술로 살아보기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친밀함과 돌봄을 나누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실험해 나가는 예술, 그 과정에서 공동체를 돌보는 예술을 상상해 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은 서로에게 죽지 말고 살아서 보자, 서로의 괴로움과 해로움을 감당해 보자, 지탱하면서 살아보자, 그래서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똑똑히 봐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연대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술은 사람이 타자와 동등하게 관계 맺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이면서 이 방법이 적절하게 작동하게끔 하는 촉매제이면서 동시에 서로 소통하고 교육하고 돌보는 것이니까요. 예술을 통해 예술, 죽음, 병, 돌봄과 같은 내밀한 경험들이 더 많은 보편의 이야기로 나눠질 때, 그래서 목격하는 삶의 풍경들이 전환될 때,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방식 또한 새롭게 그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에 대해서 거창하게 얘기를 해오긴 했지만 사실 저의 발제문의 제목이 살기가 아니라 살아보기인 데에는 일단 한번 살아보기는 하는 겁니다라는 소심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좀 고백해야 할것 같습니다. 살아보기를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면 다양한 살아보기가 나오는데요. 제주도 한달 살아보기, 거울 없이 살아보기, 10만 원으로 살아보기, 플라스틱 없이 살아보기 등등등 굉장히 많은 살아보기의 공통점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보는 실험이자 도전이라는 점, 즉 실패를 기꺼이 감수하는 태도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에 대한 발제에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로 살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름 붙이지 못한 데는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로 산다는 것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실패의 가능성이 언제나 따라붙기 때문일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해야 되는 전례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직 이전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감각 하나만으로 관계 맺기 방법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더듬더듬 해나가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패의 가능성은 언제나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겁고 엄중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기준, 관점, 선택, 방법을 상상하고 시도하고 실험해 나가는 예술의 방법, 성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감각을 공유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해보는 예술의 태도를 기후위기 시대에 얘기해 봅니다. 누구든 이제부터 살아봐야만 알 수 있는 시대인 이 기후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기꺼이 실패를 감수하면서 다르게 시도하는 예술의 태도를 제안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기의 미학에 대한 변화와 논의 또한 필요합니다. 예술과 사회를 보완하는 미학적 기준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술인 세미나를 통해서 이후 기후정의 예술인 연대를 비롯해서 기후위기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기후위기를 살아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달라진 예술 지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고무적인 한편 절감한 것은 이러한 전환의 시도들을 보완해줄 기준 또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예술을 바라보는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살아보기를 실천하는 예술 창작 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실험과 연구, 논의와 지원이 필요하고, 말 그대로 새로운 예술 살기를 보완해줄 수 있는 미학적인 관점의 전환 또한 필요합니다. 그동안 예술에 대한 관념 또한 관계적 존재 방식, 아까 얘기했던 돌봄의 방식이 탈락되거나 혹은 왜곡된 채로 만들어져 온 부분이 있음을 점검하고 바꿔나가야 합니다. 예술이라는 게 일상과 동떨어져서 특수한 영역에 속한 것으로 교육받아오고 뭐 신화화되거나 식민지화하는 방식으로 창작 과정이 이루어져 온 것, 경제적 영역에서 이탈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사치, 혹은 잉여의 영역으로 같이 절하되어 온 것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예술을 삶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미학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후위기 시대의 미학의 전환은 단순히 예술이라는 초월적 영역에 대한 접근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아름답다고 바라보는 것에 대한 기준을 전환시키는 것, 함께 만드는 공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가치평가를 재조정하는 것, 예술을 사치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서 그동안 폄하되고 부정되어 왔던 감각과 사유를 긍정하고 발견해 나가는 삶의 방식 자체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학을 전환해 나간다는 것은 예술과 개인만의 고민으로 그치면 안 되고 기후위기 속에서 예술이 공공기관과 정부, 나아가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에 대한 능동적인 고민을 동반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사업이나 작업의 소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작업의 방식, 그 과정과 밀접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미학의 기준에 대한 전환이 함께 이루어질 때 이전과는 다르게 예술로 살아보기, 예술로 한번 살아보기를 시도하는 모든 실패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슬슬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장황하게 제가 예술로 살아보기라고 희망차게 뭔가 얘기를 했지만 이 살아보기가 잘 살아보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술로 잘 살아보자고 말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잘 죽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어울리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년과 같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은 여전히 저를 관통하는 질문입니다. 크게 뭐 바뀐 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기후정의 창작 집단을 선언했지만 뭐 딩굴의 창작 방법론과 기반은 여전히 찾아나가는 중이고 그 와중에 기후정의를 실천하기 어렵게 만드는 어떤 서울의 속도, 기후위기를 가속하는 도시성을 생각하면서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더 기반 없고 연구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바뀐 것이라고는 나름 또렷했던 딩굴의 소개글이 삶의 방식과 예술 방식을 화해시키고 전환시키기 위해서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진행의 고민 토로로 바뀐 것뿐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고군분투 중이지만 다만 소멸하는 대신에 예술로 살아보기를 말하게 되면서 희망은 모르겠지만 소망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기위기 시대를 예술로 살아보기를 더 많이 상상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다양하게 선택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바라보지 말고 함께 얽힌 몸으로 살아보기. 죽지 말고 살아서 서로의 괴로움과 해로움을 감당하고 지탱하면서 살아보기. 한번 다르게 살아보기. 예술이 이러한 살아보기의 형상들을 자신에게, 서로에게 그려주는 언어이자 방식으로, 삶의 방식으로 말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삶의 방식, 관계 맺기의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상상하게 하고 감각하게 하는 삶의 방법이 예술이라면, 그런 예술로 살아보기로 한다면 기울기 속에 우리의 여정의 목표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을 소유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함께 살아보려고 애쓰는 여정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김고래의 기우정이 창작했던 선언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태적이며 정의로운 사회 전환을 위해서 예술의 생태적 공적 가치와 정의로운 예술가의 역할에 대한 예술적 발화를 이어가겠다. 굉장히 거창하지만 계속해서 오늘 같은 이야기를 시도하고 제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제안하고 시도하는 예술가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맘때에는 기후위기 시대에 무슨 예술이냐라는 질문에 기후위기 시대니까 예술이지 라고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은 작가님 감사합니다. 나의 작업 또는 삶이 어떻게 기후위기와 관계 맺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어떤 예술인의 생각을 또 엿볼 수 있었고 또 저 역시 한 명의 예술인으로서 좀 시급하고 위급한 기후위기 속에서 일명 예술 나부랭이를 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좀 일을 전환시킬 수 있는 단초를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 바라보지 않고 살아보기를 제안하는 방식으로서의 예술이라는 말씀을 좀 계속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각 현장에서 자신의 예술 언어로 이 기후위기를 살아보고 있는 예술인들의 이야기를 작품 소개와 함께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김보람 작가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기소개와 함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업하는 김보람입니다. 저는 바로 이제 발제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의 다양한 요소를 사용해서 작업을 만드는 편이고요. 작품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관객이 각자의 선택에 따라 각기 다른 스토리를 읽거나 미션을 행하면서 관람하는 작업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D 입체 사운드를 사용해서 사운드로 만들어진 어떤 가상의 공간 속에서 관객이 스토리를 경험하게 하는 작업을 만들기도 해왔습니다. 2020년이 저한테 있어서는 큰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코로나가 말단이 돼서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됐고 이때 화천에서 진행됐던 기후변화 레지던시 이따가 발표하실 박시선 프로듀서님께서 기획하신 레지던시였는데요.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후위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에 관련된 과학적 데이터, 그 다음에 IPCC 보고서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가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미래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체감을 하게 됐고요. 이 문제에 대해 아티스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좀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책임감 같은 게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드게임을 만들었고요. 제목은 움직이는 숲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12월에 처음 발표를 했었고요. 1년간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수정 보완을 거쳤고 현재는 다음 버전을 마무리하고 곧 발표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기후위기로 나무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특히 침엽수가 그런데요. 과학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급격하게 상승한 지구의 온도 때문에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1년에 6.4kg씩 북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보드게임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근데 나무가 혼자서 그렇게 먼 거리를 움직일 수는 없겠죠. 이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총 4명이 되어야 되고 각자는 운동가, 연구자, 정치인, 기업인 중에 한 명이 돼서 각자의 직업상의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해서 나무를 살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합심을 하면 세상의 탄소 배출도 줄게 되고 나무도 무사히 생추어리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게임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캐릭터에 관한 설정이 이제 작년에 했던 내용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작업을 할까를 고민을 했을 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희망 같은 게좀 있었어요. 근데 지난 1년간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좀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최근에 그 글래스고에서 열렸던 COP26,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보면서 사실 정치인과 기업인에게 품었던 자기장인 희망마저 사실 사그라들면서 최근에 게임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버전에는 정치인과 기업인은 더 이상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저의 이제 감정 같은 걸 담아가지고 캐릭터 설정이랑 배경 설정을 좀 바꿨는데요. 이 게임에서 이제 새로 발표하게 되는 게임에서는 플레이어들은 모두 국가 산하의 미래자원부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이 되고요. 서로 협력하면 나무를 잘 살릴 수 있지만 쉽지가 않아요. 성과도 잘 보이지 않고 사실 무엇보다 되게 박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자꾸 유혹이 들어옵니다. 나무를 고가에 팔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내부 기술이랑 친환경 부품을 빼돌리라는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나무를 옮길 수 있을까요? 나무만 옮겼다가는 탄소세도 지불을 해야 되고요. 천천히 옮겼다가는 타이밍을 놓쳐서 이동하지 못한 나무들은 죽기 시작합니다. 뭐 그래도 열심히 하면 나무를 살릴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드게임을 발표를 했었고요. 이 세계관을 바탕으로 전시도 했었습니다. 움직이는 숲, 불타는 집이 전시의 제목인데요. 앞서 보신 보드게임의 숲을 좀 크게 만들어서 관객이 숲속을 이동하면서 나무와 연구소에 얽힌 어떤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는 웹게임 스토리텔링 인스톨레이션 이 복합된 작업을 발표를 했었고 관객이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에 맞춰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공간은 이야기의 전개에 따라서 소리, 그다음에 빛, 폭우 이런 장치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런 게 연동이 돼서 돌아가게 짜여져 있습니다. 관객은 등장 인물 중에서 이제 한 명이 돼요. 한 명이 돼서 연구소로 몰래 잠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연구소에서 내부 고발로 이제 쫓겨난, 한 연구자, 이 연구자 이름이 오솔이에요. 오솔이랑 채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구소에서 어떤 시키는 어떤 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그런 와중에 산불 경고도 이제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간에 숨겨진 어떤 코드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못 풀게 되면 사실 스토리를 전개를 못 하게 되는데, 만약 풀게 되면은, 이 미래자원본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게 화학물질을 나무에게 투여를 해서 탄소의 흡수량을 증가시키려는 국가기관의 어떤 기밀 문서 같은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의 전시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전에 전시나 공연의 어떤 기회 같은 걸좀 갖게 되면은 반드시 잘해야 되는 어떤 미션, 그 다음에 혹은 기회 같은 걸로 그동안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근데 이 기후위기 시대에 작품을 전시한다는 게 이번엔 너무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그러면서 팀원들과 같이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전시용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말자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서 재활용 폐지를 좀 크게 제가 종이 박스가 되게 많이 필요해서 대거로 이제 수집하시는 분을 알게 돼서 섭외를 하게 됐고요. 전시 기간이 2주 동안이었는데 설치 기간을 합해서 3주 동안 이 폐지를 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빌려서 사용을 하고 전시가 끝나면 다시 가지고 가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좀 해주셨었고요. 그러면서 이 전시에 사용된 박스 중에 약한70% 정도는 이런 식의 폐지를 뒤집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박스 접착 같은 경우에는 종이 테이프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볼트와 너트를 사용해서 서로 이제 체결을 해서 넘어지지 않게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세웠던 목표가, 사용되는 전력량을 최소로 하는 작품 제작을 시도를 하자였었어요. 이제 초반에 리서치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다양한 이제 전력들을 측정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전력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게열 에너지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그 조명에 어떤 열을 가해서, 그러니까 조명 중에 이제 뜨거운 조명들을 사용을 해서 기후 위기의 기후 온도의 변화를 관객이 체감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기획을 했다가 아, 이게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을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작업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력의 대부분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이 되다 보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빛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걸좀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협력하셨던 그 조명 디자이너께서 진짜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시에 사용됐던 모든 기기의 전력을 측정을 했었고, 그래서 일일 소비 전력량은 약한 6kW 정도로
맞췄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정도냐면 아침에 우리 토스트 같은 거 먹잖아요. 근데 이 토스트용 기기용 오븐기, 작은 오븐기를 8시간 동안 그러니까 전시 기간 내내 틀어놓는 거랑 같은 양의 전기를 소비하는 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가 종료된 다음에 전시를 철수를 하면서 이전에 했던 전시나 공연과의 차이를 좀 확실하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박스들이랑 종이는 재활 수거업체에서 모두 가져가셨기 때문에 남지 않았고, 그다음에 바닥에 사실 추가 설치물을 놓지 않는 대신에 사용한 전기랑 조명선을 이제 나무 뿌리처럼 펼쳐놓는 걸 했었는데, 이걸 고정할 다른 대안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대용 테이프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뜯어가지고 모았더니 쓰레기량이 한 30리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쓰레기량이 정말 많이 줄어서 되게 나름 뿌듯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열되어 있는 이름들이 저의 팀이었었고요. 마지막에 이제 폐종이 박스 수집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참여자들이 첫 미팅에서부터 기후위기가 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를 목표로 하는 그런 전시를 만들기로 처음부터 합의를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오브제 사운드 조명의 파트에서 같이 협업하시는 분들이 매번 각자의 결정들을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냥 상의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각자의 파트가 다른 경우에 작가하고만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보통 시간이 되게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한게 있었고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거의 끝났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전시를 끝나고 나서 이제 좀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는, 기후위기를 고민하면서 작품을 만든다는 건 그간 했던 작업들과는 되게 다른 종류의 뇌를 사용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새로운 경험의 축적이 되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운 작업 소개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해주신 얘기가 또 많이 기억이 날것 같아요. 다른 뇌를 사용하는 또 다르게 작동하는 예술에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질문할 것들이 막 생기긴 하지만 다른 작가님들 얘기도 더 많이 들어보고 한꺼번에 좀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곽수아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을까요? 제가 10분 드리고 8분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례 발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가이자 환경운동가 그리고 학생인 곽수아라고 합니다. 미디어 아트 작업을 주로 해왔고 최근에는 작업을 기후위기와 연결해서 21세 시대의 과학기술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잘 생존하고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작업 하나를 소개하자면 19년도에 했던 웹국토 자산부라는 작업입니다. 웹 공간은 마치 무한하거나 실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끝나지 않는 추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언제나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를 저장한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전력과 열 발생이 동원되고 이 모든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어느 멀지 않은 미래에 화석 연료가 부족해지고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줄어드는 등 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인간이 웹 자원을 지금처럼 자유롭게 쓸수 없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현재 필수적인 웹이 고갈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시대의 사회적 혼란, 그리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생겨난 새로운 정부 부처인 웹국토 자산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웹 자원 고갈이나 기후위기나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었는데요. 웹 자원도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고갈이 되는 유한한 자원이고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고갈이 될 테고 자연스럽게 어떤 계급 불평등에 따른 자원 접근성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회 문제와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 제어가 들어가게 되는 형식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것의 연장선에서 지금 저의 가장 최근 작업물이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린버스라는 프로젝트인데
연극문화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았고 P4G 정상, 서울 정상회의와 그 UN 기후변화 협약 총회 COP26의 연계 문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선발되었던 작가들이 우선 몇 주에 걸쳐서 캠프 형식의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각국의 기후위기 관련 활동가, 예술가, 연구자 등이 초청이 되어서 강연을 진행을 했고 또 함께 기후위기 관련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기후위기 돌파를 위한 유토피아 상상화 그리기 이런 참여형 워크숍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참여자들 중에서 디지털 디자이너 이찬호 작가와 협업을 해서 커미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작품의 아이디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저 데이터 센터 나틱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인류의 데이터 사용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전송을 할 수 있는지가 IT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그런 막대한 열과 그것을 쿨다운 시키기 위한 냉방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데이터 센터를 바닷속에 넣어서 바닷물을 통해서 열을 식히고 또 로컬 에너지를 사용해서 로컬을 위한 데이터를 보관하는 형식으로 다양한 친환경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 센터를 꺼낸 모습인데 해저에 이런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있다는 것이 사실 환경운동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거북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 소개한 웹국토사정부 작업처럼 인간이 이제 데이터 사용 없이 살 수 없는 노릇인데 그렇다면 이 모순된 감정과 해결 불가능한 어색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가 작업을 하면서 주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것이 바로 퀴어이론이었는데 어떤 자연이라는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이 두 개의 섹스로 이루어진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해되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주디스 버틀러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문화적으로 구성된 것뿐이고 또 이분법이 아닌 스펙트럼으로 세상을 이해할 것을 제시를 했죠. 하지만 많은 환경운동들이 자연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어떤 것이 정상인지를 찾아서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어 오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령 뭐 걸프 만의 거대한 석유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면 허리케인 카트리나나 뭐 캘리포니아 산불과 같은 산업혁명 전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거대한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바로 부자연스러운 것,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연스러운 것을 보았을 때 인간이 느끼는 공포나 불안 같은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를 형성하고 밀어붙이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저는 이러한 정치적 방법론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퀴어이론은 이것과는 다른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것을 볼때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이나 불편함 등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정상적인 지구의 모습,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지구의 모습,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자연스러운 것, 부자연스러운 것들과 같은 그런 정상성에서 벗어나서 스펙트럼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정상이나 자연스러운 것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떤 헤테로 시스템도 정상성과 같이 폭력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정상에 들어있는 것에게 더 많은 권력을 쥐어주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인간, 뭐 살아있는 것을 우선시하고 정상으로 여기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퀴어 생태학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나틱도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좋고 나쁜 것, 뭐 성공한 것, 실패한 것, 인간, 자연 등의 이분법으로 톱파보기보다는 어떤 퀴어한 현상, 바다에 고철 덩어리가 들어온 현상 이런 것으로 읽고 분석하려는 태도로 접근을 했고 인간의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어떤 지구를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기술 숭배적인 태도도 아니고 자연의 공간에 인간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도 아닌 퀴어하게 세상과 환경을 이해하는 감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업물의 형태는 옆에 영상처럼 이렇게 가상의 아트 액티비즘 단체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단체의 이름은 비논리적인 사랑이었는데 작가 인터뷰에서 발췌한 것을 잠깐 읽어보자면 기후위기에 관한 담론은 언제나 논쟁적이고 피할 수 없이 정치적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논쟁과 정치의 기저에는 언제나 모든 사람, 동물, 물질을 포함하여 우리가 사는 지구에 대한 비논리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 사랑이야말로 가장 급진적인 힘이에요. 라고 썼습니다.
어떤 논쟁적이고 정치적인 기후위기 이야기의 중심에 사랑이, 그것도 비논리적이고 퀴어한 사랑이 있다는 감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지만 마음에 드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호 봉고를 프린트해서 시위를 직접 하고 그 장면을 아카이빙해서 웹사이트에 전시를 했고요. 문구는 뭐 경계를 허물고 권력을 큐어링하라, 인간은 섬이 아니다 등이 있었는데, 즉 인간은 자연 생태계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홀로 바다에 떠다니는 섬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묶여진 세상에 살고 있고 잃어버린 연결을 되찾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비논리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또 해저 데이터 센터에서 생성되는 그런 많은 퀴어한 관계들, 가령 뭐 인간과 데이터, 해초, 바닷물, 소금, 해양 생물들이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이 현상을 실험하기 위해서 인간과 해초를 연결하는 회로를 만들어서 그 회로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바탕으로 음악을 생성하는 그런 작업도 했는데요. 이렇게 인간, 해초, 데이터의 협업을 통해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작가님. 이 작품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퀴어한 미래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가령 전자 쓰레기로 뒤덮인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미 생산된 전자 쓰레기는 인류가 멸종할 때까지 인간과 함께하게 될 텐데, 이것이 무조건 안 좋고 지구를 훼손할 뿐이라고 생각했을 때 미래의 인류는 영원히 훼손된 더러운 지구에서 살게 됩니다. 책임감 있게 전자 쓰레기를 생산하면서 또 동시에 이미 생산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될그 전자 쓰레기들과 어떻게 함께 윤리적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자 쓰레기를 악마화하고 뭐 없애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것,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라 전자 쓰레기조차 지구의 일부분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즉 퀴어한 미래를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는 이 퀴어 이론이 작업을 하고 환경운동을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어떤 예술가이자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태도를 많이 바꿔주어 온것 같습니다. 예술이 어떻게 운동이 되고 운동이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갈라놓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들 자체가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작업이었고, 이렇게 만든 작품이 지금 그린버스라는 웹 전시 플랫폼에 전시가 되고 있고요. 이 그린버스.아트 이 링크에서 다른 작가들의 커미션 작품도 함께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 작가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영국은 확실히 한국보다 어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성이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어서 바로 어떤 행동을 촉구하는 작업이 많다는 거에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다른 작업물도 웹사이트에 정리를 해두었으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곽수아 작가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활용하여 홍보까지 알차게 해주셔서. 지금 줌으로 30분 조금 넘게, 또 유튜브로도 30분 넘게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문자 통역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쪽 팀에서 조금 말을 천천히 해주시면 오탈자 없이 좀 전달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어렵네요. 한정된 시간을 드리고, 다양한 작업 얘기는 듣고 싶은데, 천천히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드려야 되는 게 굉장히 죄송하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박지선 PD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PD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른데, 네, 말을 천천히 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열심히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지선이고요. 저는 예수터파 예술가 레지던시 기후변화를 공동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천에 있고요. 이번 주가 화천 예술터파 예술가 레지던시 기후변화 오픈텃밭이 있는 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11시부터 밤까지 진행이 돼서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홍보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부터 2년 동안 레지던시를 진행을 하면서
예술가들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기후학적 관점과 생태학적 관점, 인권적 관점이라고 하는 좀 다양한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눴었고요. 그 안에서 왜 예술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인간 중심주의와 인간 예외주의를 드러내고 저항하는 것, 그리고 난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옹호하고 또 미래 세대의 미래 예술가들은 책임으로서 어떤 동시대 예술의 역할로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작업을 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들을 많이 보고 하다가 제가 굉장히 오래된 글이긴 한데요. 그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환경학자이면서 환경운동가이신 빌 맥기븐이 2009년도에 쓴 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술가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문화적 혈류의 항체이다. 저희가 다 백신,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들의 훌륭한 작품으로 그리고 엄청난 양의 어떤 예술 활동으로 어떤 이슈를 둘러싸게 되면 그리고 모여들기 시작하면 마침내 문명이 그것을 위협으로 식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빌 맥키브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예술가와 예술 작업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네. 그리고 저희는 저도 이제 예술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예술가로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물론 글로벌 지구 시민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다 이것이 나의 문제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나는 기후위기를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9년에 그 런던의 로얄코트에서 그 넷제로 전환 극장을 발표를 하면서 그때 예술감독과 책임 프로듀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얄코트가 항상 급진적이고 두려움 없이 누가 그것을 만들고 누구를 위해 그것을 만드는지에 대한 접근법에 있어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향후 10년은 구조적 전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들이 넷제로로 전환을 하는 것은 지구상의 모든 지역에서 미래의 작가와 예술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기획자로서 그리고 예술 지금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술가로서 그리고 극장 공연장에 일하고 있는 뭐 공연장의 어떤 그 스텝으로서 축제의 스텝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의 관객과 미래의 예술가, 미래의 작가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레지던시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레지던시 홈페이지가 지금 위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작가들의 작업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저희 레지던시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첫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가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화천을 와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화천을 잘 몰라도 산천어 축제는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량 양식을 해서 물고기를 잡는 축제인데요. 굉장히 반생태적이고 환경보호단체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사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날이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지난 한 2년 동안 축제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정말 기회다. 이제 이런 반생태적으로 행했었던 어떤 축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뭔가 우리가 그 생태적인 전환과 이야기들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의 예술 텃밭이라고 하는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의 예술 텃밭과 공동 기획으로 레지던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강아지가 순인데요. 모두가 가장 사랑하는 강아지여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예술 텃밭 예술가 레지던시의 기후변화는 연극, 다원 예술, 시각, 여기 보시죠. 연극, 거리고, 무용, 다원, 영상, 드로잉, 영화, 그림책, 그리고 액티비스트 리서처, 기획자, 웹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함께 레지던시를 진행을 합니다. 6개월 동안
간헐적으로 모여서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화천에서 환경을 말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관점의 전환, 세상을 보는 시선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공동 리서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거를 그냥 1.5도와 2도, 그러니까 기후가 상승하는 것에 따른 어떤 기후학적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상학적인 관점, 생태학적 관점, 그리고 예술적 관점, 그리고 인권학적 관점, 그리고 사회학적 관점, 인문학적 관점 다양한 각도에서 기후 위기가 우리 삶 전체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다각도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리서치 기간에 저희가 뭐 강연과 토론과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공동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참여 작가들이 개별 리서치를 하게 되고 이 개별 리서치를 통해서 각자의 주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뭐 지역의 커뮤니티와 뭐 숲의 절멸, 잃어버리는 감각, 뭐 예술가와 기후위기, 기후위기와 로컬, 뭐 이동하는 생명, 인간과 비인간, 야생, 가축농장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레지던시를 통해서 함께 이 개별 리서치한 내용을 공유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오픈톱팟을 합니다. 저희 레지던시가 다른 레지던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함께 리서치하고 개별 리서치하는 것도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유함으로써 그 공유 가운데 또 접점을 만들어내고 그 내용들이 더 서로에게 영감과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공동 리서치의 사진들이고요. 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의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뭐 채식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생태학적 이야기, 그다음에 기후에 대한 이야기, 미학적 관점에서의 이야기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 투어의 트래킹이라든가 야간 산행 등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런 감각들, 그 생태적 어떤 그런 감각들을 좀 다시 찾는 그런 워크숍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참가자 예술가들이 서로 다른 장르 간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창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기 위해서 같이 공동 워크숍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저희가 기후위기를 주제로 해서 공동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네. 꽤 그럴듯하게 그려져서 저희도 놀랐습니다. 네. 님 한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함께 먹는 밥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항상 모두의 식습관을 존중하면서 채식을 지향하면서 같이 밥을 먹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했었던 프로그램들이고 네, 아까 김보람 작가 작품도 있었고 이게 올해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보시면 그림책 작가가 그린 이 밑에 그림도 있고요. 그 자연의 개발과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네, 화천과 로컬의 인터뷰, 지역민들을 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기책장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대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퍼포먼스로 준비한 것도 있고요. 이성직 작가의 이 탐조, 우리가 새를 대상화하지 않고 우리가 새가 되어보는 새해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고요. 그 외에도 계속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작업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오픈하지 않아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계속 예술가와 활동가를 구분하지 않고 예술가가 예술 활동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활동가로서 액티비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활동을 같이 지향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연대와 협력인데요. 작년에 참여했던 작가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올해 참여하는 작가와 또 같이 연결하고 그들이 서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작업들도 공유하는 그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또 그냥 활동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술적 언어로 사람들 소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술적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고 이것은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화천과 서울 그다음에 한국에 있는 여러 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에 있는 도시들과 어떻게 연결해서 이 문제들을 예술가들과 협력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말을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네, 불가능한 미션을 명확하게 성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침 이번 주라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하천에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사례 발표로 김지연 작가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고요. 저는 글을 쓰고 소리 매체와 듣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오고 있고요. 또 작곡이랑 연주를 같이 하는 음악가이기도 한데 오늘은 김지연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활동해온 것들을 몇 가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말을 정말 빨리 못하고 앞서 하신 분들의 한 4분의 1 정도 빠르기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엄청 떨리거든요. 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도 아마 다 발전 못할 것 같아서 나중에 그 참고 자료에 발제문이랑 그걸 같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그 같이 하게 된 거는 그 녹색전환연구소의 윤민지 연구원님이 초대해 주셔서 같이 하게 되었거든요. 감사드리고 또 기후위기, 기후정의운동 하시는 활동가분들, 연구원분들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말하고 싶어요. 네. 저는 그 작업을 해온 주제를 그 키워드로 조금 그 써봤을 때 생태, 듣기, 기록, 전송 이런 키워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주제들을 한꺼번에 작업을 시작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한 10년 정도 작업해오면서 하나씩 덧붙여진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바깥을 좋아하는데요. 그 소리 매체에 대해서 제가 매체적으로도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떤 장치나 장치를 사용하는 방식 그런 것에 이제 작업을 해오면서도 사실 실내보다는 바깥에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했고 그 현장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필드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 말에 그 레코딩을 붙여서 필드 레코딩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음악 장르 중에 하나로 칭하기도 하고 어떤 소리가 어떤 음향적 사건이 벌어지는 맥락 그 현장에 저는 관심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을 사건으로 보는지 그거를 어떻게 소리를 기록을 하는지에 대한 좀 관심을 좀 중심으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현장이 저에게는 예술적인 경험의 현장이었고 그 경험들을 이후에 공연이나 설치 또 글로서 표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듣고 쓰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제가 그 들으면서 쓰거나 혹은 듣고 난 이후에 그 기억과 잔상을 가지고 무언가를 계속 쓰는 행위를 해왔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이 어떤 좀 거리를 둔 관찰에 가까운 관찰일지로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또는 그 같이 모여서 어딘가를 같이 듣고 같이 써보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게 만들어낸 어떤 연대 감각 같은 거를 워크숍의 형태로 시도해 본 적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시의 형태로 소리를 소리로 기록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하는 어떤 방식으로서 글을 쓰기를 수행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 올해 했었던 작업 중에 하나를 좀 사례 발표로 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생명연습이고 올 여름에 우람문화재단의 신작 프로덕션 의뢰를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탈영역 우정국에서 기획한 지구지구대라는 전시에서 이 작업을 다시 선보였었습니다. 우선 이 작업을 제가 하기 이전에 주로 바깥에서 소리를 듣고 기록하고 전송하고 했었던 저의 그 작업의 이제 맥락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한테는 그 날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자연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그 자연현상이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서 어떤 공명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에 저는 좀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 작업에 주요하게 등장한다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담는 작업을 저는 주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전 작업들을 쭉 해오면서 그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유럽 지역의 예술가들의 작업이나 기획적인 실천들 또 생태철학 관련된 책들을 읽고 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조금 답답했던 부분들은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내 일상에서 나의 감각으로 경험되고 있는지를 좀 더 느끼고 싶었는데 제가 날씨에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그게 기후 혹은 기후 위기로 연결되어 확장하면서 어떤 나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데는 되게 한계를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린다는 감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사계절이 되게 뚜렷하고 어떤 빙하가 녹는다거나 뭔가 기후 재앙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머리로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내가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자로서 구체적으로 내 주변이나 일상에서 잘 가시화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도 그게 지식적으로는 흥미롭고 더 알고 싶지만 어느 정도의 그 거리감을 제가 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머리로 주로 접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금세 그것들이 추상화되거나 혹은 어떤 정서적인 느낌들로 흘러가서 제가 좀 답답함이 있었던 와중이긴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고 심해지고 저 역시 코로나의 영향 아래서 지난 2년을 보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의 어떤 개인적으로 좀 심리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일상이나 작업과의 나와의 연결감을 잃어버리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올해 이 작업을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겐 조금 전환으로서의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고 이 작업을 하게 된 뭐 동기는 이제 재단에서 그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그 아카이브를 가지고 작업을 의뢰를 하셨는데 당시에 제가 그 멸종반란 한국이라고 그 비폭력 그 불복종 시민운동 하는 네트워크 분들의 그 활동을 알게 되면서 그 활동 속에서 제가 어떤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을 저도 모르게 되게 자연스럽게 받았고 그렇다면은 뭔가 이전 세대가 구전으로 남긴 노래나 구음이나 말들을 어떻게 지금 나와 그리고 나와 동시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생태 활동가나 기후 활동가들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감각, 연결, 그리고 몸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영상으로 작업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주로 산책을 하는 집 뒷산
뒷산에서 시작을 해서 그 강원도 곰배령 그리고 다시 옆 동네 생태 활동을 하는 친구의 뒷산 그리고 마지막에 기후 활동을 하고 있는 멸종발랑에서 만난 여러 그 기후 활동가들과 그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그런 연결의 감각들을 담아보려고 하였고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과물보다도 이 과정 자체, 이 작업을 통해서 제가 말을 걸고 연결이 되고 그 접촉을 시도하고 접촉을 시도한 이후에 다시 나의 경계를 바라보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 아직 있다고 생각하고 활동과 그 예술의 경계에 대해서 가로지르거나 되게 유연하게 되기를 저도 바라지만 아직은 어떤 부분에서는 스스로 되게 경직된다고 느끼고 그래서 좀 더 그 작업과 삶의 어떤 경계에서 그것들을 몸으로 좀 감각하고 알아가 보고 싶고요. 제가 작업 과정에서 들었던 질문들이 사실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저에게 큰 변화는 제 작업 안에 사람이 중요하게 들어오고 또 사람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는 점이에요. 요즘 탈인간 중심주의라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그 인간이라는 그 보편 일반 인간 그 범주에 그 이제 들어와지지 못하고 사회 안에서 계속 뭔가 탈락되고 누락되고 그 뮤트되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태를 위해서 뭔가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해서 화전민들을 뭔가 정리했던 어떤 이전의 역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좀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어떤 최근에 들어 여러 뭐 정부나 기업에서 되게 기만적인 그린워싱을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감각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고 미래 우리가 기후 문제를 얘기할 때 종종 미래의 문제, 미래 세대의 문제, 아직 오지 않은 문제 이제 추상화되고 미뤄지는데 실제는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단지 생각이나 추론만이 아니라 어떻게 몸으로서 감각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발굴이 되기를 원하게 되었고 저 스스로도 그리고 그 이분화된 생각들이 저도 거기서 되게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데 뭔가 인간과 자연, 개인의 목소리와 어떤 공적인 목소리, 뭐 정신과 육체 이런 이원론에서 좀 해방을 스스로 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좀 더 하고 싶고 거기서 그래서 그런 작업들 좀 더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고 기후라는 것이 어떤 숫자나 데이터나 그래프로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는 것들이 감각되고 또 재현되고 출현이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또 구체적인 어떤 일상이나 개인의 단위에서 또 시간의 단위에서 그냥 하루 오늘의 단위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게 되는 것이 저의 변화라고 하면 변화라고 할까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 예,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죠. 예, 제가 사실 이 뒤에 그냥 그 발췌를 한 문장이 있는데 이제 저는 듣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늘 좀 하면서 책을 보든 그렇게 하는데요. 그 듣기의 어떤 상호성에 대한 이야기 듣는 것이 듣는 사람에 대한 그 변화 또 들려지는 사람에 대한 변화 그 변화로 인해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가능성이 그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제가 사운드 아티스트라고 저를 소개하면서 아, 난 되게 잘 듣고 있어라고 뭔가 착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재고하게 된 것도 있어서 네, 이런 이야기도 발제문 안에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모든 작업들 얘기가 1시간, 2시간 이상씩 들어도 저희가 되게 가서 궁금한 게 생길 만한 이야기들이어서 뭔가 끊으면서도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네, 지금 1부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5분 정도 쉰 후에 2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좀 이런 작가님들의 예술적 발화, 또 살아내기 위한, 살아보기 위한 이런 어떤 시도들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또 시민들과 연결해내는 역할, 그것을 도와주는 이제 예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한 종합 토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와 줌 댓글로 작가님들께 드린 질문이나 함께 논의하고픈 내용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이것들 다 모아다가 저희 종합 토론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조금 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 5분만 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17분이니까, 네, 5분 후인 20, 아, 너무 정이 없나요? 23분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성지수 의원님이 약속하신 5분의 휴식 시간이 지나서 이제 2부를 시작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부 사회를 맡은 정유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공연 기획을 하는 문화 아이콘이라는 팀이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TF의 팀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로 참 예술계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서도 코로나19 대응 TF를 꾸려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코로나와 기후 문제 모두 문제의 본질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기후위기와 예술의 관계맺기라는 타이틀로 이 예술가 분들의 이 작업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런 위기 시대, 특히 기후 위기 시대 예술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발제자분들은 각 20분씩 발표를 하시고요. 세분 발제자분들 발표가 끝나면 1부에 발표하신 분들까지 모여서 저희가 종합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발표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부 책임연구원이신 나혜영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혜영 선생님 오디오 켜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미숙함이 여기서도 나타나네요. 예, 그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정책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발제를 맡은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혜영입니다. 그 저는 기후위기 예술 정책 그 워킹그룹을 서포트하는 그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 그 예술위원회에서 이런 워킹그룹을 연속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워킹그룹을 서포트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에 관심이 있었던 참이어서 이 부분과 문화예술을 접목시켜서 공부해 볼수 있는 좀 의미가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서 예술가 분들께서 생생하고 울림 있게 이제 전해주신 기후위기와 예술의 관계 맺기를 그 기후위기와 예술이 관계가 분명히 있기에 정책화해야 한다로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딱딱하고 정형화되었지만 정책과 행정의 영역에서는 이런 레퍼런스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좀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 문화예술의 부분은 기존 정책 영역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과 문화예술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는 그리 활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오 프로스트 20 아웃컴 다큐먼트를 준비하는 팀에 합류해서 그 UN 지속개발회의 예, UNCSD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도 사실 많은 서브 세션들이 있었는데 문화 쪽은 많이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속가능 발전의 논의에서 문화가 얼마나 어떻게 중요한가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왔고 지속가능 발전에서 문화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전환의 언어로서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의 역할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봤습니다. 실제 지금 표에서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에서 문화정책의 방향은 국가적 수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를 기후위기 논의로 조금 더 좁혀서 살펴보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예술의 특징과 역할로 구체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구 영역에서도 기후 문제에 대응해서 예술이 어떤 작용을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작동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들 선행 연구는 문화예술이 과학의 복잡한 언어와 데이터를 예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강한 인지와 어떤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아까 김지연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머리로는 알지만 거기까지로 끊기는 것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인간의 행동 변화는 사실 마음이 움직여야 가능한 것인데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기죠. 기후 문제를 다루는 예술 작품과 활동은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나 미안감, 책임감, 그리고 두려움 등의 감정을 유발함으로써 지금 그리고 현재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화예술이 환경 친화적 행동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형성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환경 이슈를 다루는 예술은 단순히 기후변화의 기후위기의 위험성을 전하는 도구로서가 아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예술은 어떤 주제에 대한 다시 보기와 소통의 계기가 되고 예술적 접근의 통합 프로젝트는 특정 환경과 조건에서 문제를 설정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공합니다. 기후 문제의 당사자, 예술가,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공동의 미래와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그러한 관계 맺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표는 사실 기후 문제에 대한 예술적 접근의 교육 방법에 대한 논문을 정리한 것인데요. 기후 위기에서 예술의 역할과 잠재력에 대한 것으로 확장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기후 위기 상황을 전하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 시각 위주의 그러한 접근은 빠르게 인식될 수 있지만 아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 바로 이나트의 접근법일 것 같고요. 다음 관객의 참여 예술 그리고 아트테크처럼 다른 영역과의 접목을 통해서 기후위기와의 관계 맺기를 하는 것이 위드아트 그리고 문화예술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예술과 기후위기 당사자, 전문가들이 협업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하는 것, 기존의 장르 장르로서의 예술을 넘는 확장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으로서의 접근이 바로 스루아트일 것입니다. 이 표가 아마 기후위기 대응에서 문화예술의 접근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닐까 싶고 향후의 정책 영역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예술가분들께서 기후위기와 예술은 담론 특징과 함께 실제 작업에서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노력들이 실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 문화시설이나 문화활동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 또한 기후위기와 예술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그리고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지지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메시지의 예술 작품들을 많이 보셨을 것인데요. 지금은 그 양상이 상당히 이제 예술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그 활동이 상당히 다각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예술가와 시민들이 기후변화의 당사자로 참여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파리 기후위기 정상회의와 함께 열린 아트콥21은 예술가들이 기후위기 당사자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한 4개월간 대규모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는 이제 기후위기 국제회의에 대한 그 시민과 예술인 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리고 변화를 촉구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옆에 그 얼스 스피커 앱은 어린이들이 이제 주변 환경을 관찰하고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한 아이디어, 현황, 뭐 해결 촉구 등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메시지들이 정치가나 행정가들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도록 한 앱인데요. 이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아이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이후에 기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참여와 관계 맺기의 플랫폼으로서 예술적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들입니다. 미국 국립예술기금 사례인 플로리다 하이워터라인 프로젝트는 주민 예술가 전문가들이 지역 수준에서 기후위기의 회복 탄력성 방안을 모색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과학자는 기후변화로 침수되는 경로를 개발하고 역사학자들은 그 지역의 기후와 관련된 그 역사적 사료들을 아카이빙하고 예술가들은 침수 경로를 시각적으로 표기하는 작업을 주민과 함께 진행을 하였고요. 이러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주민들이 호기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이들이 실제 이러한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사례들을 모으고 더 나아가서 정치가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작업을 하였고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바로 이러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커뮤니티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참여시키고 이들을 참여시키고 그리고 각 주체가 송신자와 수신자의 일방적인 접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문화예술적 접근의 가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그 미국 시카고에 버려진 고가 철로를 재생한 사례인데요. 여기서도 그 예술가, 엔지니어, 조경사, 커뮤니티 등이 참여해서 어떻게 이 지역을 연결하고 그리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기존의 이제 재생 논의와 더해서 그린웨이랑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에 기후, 온도에 예민한 그 식물들을 배치를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지나다니면서 이 지역의 기후가 온도가 어떻게 차이가 있어지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작업들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기획자인 화이트헤드는 아름다움이 기후의식을 촉진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예술과 아름다움, 미학과 여러 환경과 이런 것들이 결합한 핑크 인프라가 기후 변화의 해결을 위한 그 대중의 의지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최근 사회 변화를 추동하는 문화예술의 가능성에 주목해서 대규모 문화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 바우하우스 운동이 바로 그것인데요. 뉴 바우하우스는 유럽의 그린딜이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지향하고 있고 이에 성공을 위해서는 문화적 차원의 접근이 필수적임을 제안하는 사업입니다. EU의 그린딜이 하드웨어나 기술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과학, 기술, 문화예술의 연결을 통해서 유럽의 환경, 경제, 문화적 변화를 꾀하는 여러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컨셉에 따라서 뉴 바우하우스 총회는 그린
친환경 리노베이션과 녹색 일자리 창출 방안과 함께 발표가 되면서 이 뉴 바우하우스가 공동의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한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모델과 방안은 열린 그리고 과정 중심의 접근을 취하고 있는데 21년 상반기에는 진행한 뉴 바우하우스 프라이즈에서는 이 가치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와 개념을 선정했고 이후 모델과 실천 방안들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전파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에서 문화예술이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았다면 여기서는 이제 문화예술 부분이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예술지원기관의 국제연합회인 입학하는 2014년에 이미 문화예술 부문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는데요. 증거기반의 현황을 진단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환경계약과 성과보고 그리고 예술 부분의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화시설과 활동에서 탄소 배출이 나타남에 따라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영국의 예술위원회는 2012년부터 기금 지원 조건으로 환경성과 보고를 도입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대상의 이제 NPO, 기금 지원을 받는 NPO의 약 7, 80%가 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과 같이 19년에서 20년의 탄소 발자국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와 사용 배출량이 어떻게 줄어들고 있는가에 대한 그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사실 저희가 기금 지원의 조건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녹색화를 추진한다라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이러한 과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 줄리의 바이시클이라는 파트너 기관 이제 전방위적으로 그 예술계, 문화예술계의 녹색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강제가 아니라 규제로서가 아니라 이들이 실제로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이것들을 실현함으로써 어떤 그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리닝을 하는 데 있어서 기금 지원이나 후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의 성과를 어떻게 어필함으로써 관객들에게 대중들에게 그리고 기금 지원이나 아니면은 후원을 유치할 때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부분까지 컨설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증거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소 발자국을 분석해주는 그 툴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영국 그 문화예술위원회의 파트너 기관 줄리의 바이시클에서 개발을 했죠. 초기 2007년도에는 옥스퍼드 대학하고 이제 음악 산업에 적용하는 그 툴을 개발을 했고 점점 더 문화예술 부분의 그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쓰이고 있는 그 툴이 2019년도에 완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여 개국에서 3,200개 이상의 문화예술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줄리의 바이시클하고 좀 접촉을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한번 들어가 보고 이것을 사용해 보고자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은 그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영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예술 현장이 바로 적응이 될 수 있을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줄리에 바이스클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컨설팅의 능력이라든가 정보와 사례들을 우리가 직접 그 예술 부분에 전파할 수 있을까라는 좀 문제 고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들은 얼만큼 이제 그들이 뭐죠 문화예술 부분에 이제 녹색화를 위해서 얼만큼 이제 많은 준비를 했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가인데요. 기관의 단체의 녹색화 그리닝을 위한 검토 리스트에 또 보여지고 있고 그거를 환경 핵심 플랜을 하려면 어떻게 무슨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상세한 좀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참여에서 문화예술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심도 있게 진행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예술위원회 특히 정책혁신, 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그리고 논의의 필요의식을 기반으로 기후위기와 예술정책이라는 연속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미학, 정치학, 환경정책 그리고 중요한 그 예술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서 예술에 관련된 예술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돼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임정희 선생님 같은 임정희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삶에 바꾸는 미적 가치, 문화적 차원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또 최효정 정치학자께서는 이제 시각적 표상, 아까 앞서 예술가 분들께서 경계해야 한다는 그 부분,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표상으로 다루고 그것을 객관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리고 또 예술은 기후위기에 취약한 이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유진 환경정책 전공하신 이유진 박사님께서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그린 뉴딜이 하드웨어나 기술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라는 한계점을 짚어주시면서 그 공동의 미래를 상상하고 참여하는 플랫폼으로서 그리고 그린 뉴딜,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로 변화하는 그 단계에서 거기에 뒤처지는 이들, 그 다음에 소외되는 이들을 보살피는 그 플랫폼으로서의 예술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그 저희 곽수아 선생님, 이혜원 선생님 같은 그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 활동을 하고 계신 예술가 분들께서는 기후위기 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이 반영된 주제로서 그 사업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활동의 특징으로서 그 기후위기 예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가능 창작 환경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현재 의원께서는 이따 말씀 주시겠지만 삶의 양식을 전환하는 것으로서의 문화적인 접근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술 뉴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과연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예술을 정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저희 전략개발팀에서는 미래 그 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 수요 조사에서 기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예술가 여러분들께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결과를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예술 기후 위기에 대한 예술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정책 지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는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이 윤리적 도덕적인 책임
그다음에 개인의 예술적 관심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해야 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정체성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인간 개인으로서 참여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좀 높으신 것 같았고 기후위기 대응 예술정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솔직히 잘 예술가로서 참여를 해야 할 필요성이라든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라고 응답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르나 직무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초기 논의의 시작이고요. 정확하게 어떤 정책을 제안한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송구스러운 상황입니다. 늘. 하지만 그 지금의 말씀들 그리고 그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어떤 기조는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기후위기와 그 기후위 대응과 전환을 실현하는 그 동력으로서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기조 아래 저는 이제 세 가지 부문으로 좀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첫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의 외연을 확대해야 된다. 기후변화 커뮤니케이션이건 기후변화 실천과 참여이건 간에 우리나라 예술 현장이 기후변화, 기후위기에서 예술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참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경험하고 참여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십시오라는 지원의 형태라기보다는 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저희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기후 문제를 다루는 지금 기후 문제를 다루는 예술가 아니면 예술 활동들을 보면은 관객 참여라든지 융합이라든지 이제 이런 아까 사운드 아트도 그렇고 여러 지금까지 저희가 장르 예술에서 지원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후위기의 당사자로서 예술가들이 어떤 지금 상황에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크건 작건의 기회들, 비엔날레 이런 것 좀 큰 형태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이제 해외 사례에서도 그렇고 그 예술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계 맺기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의 예술이 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확장한 형태의 다른 것과 융합하는 형태, 통합적인 형태의 활동들을 제안을 주셨고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지할 수 있는 정책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제 국가정책과 전혀 분리돼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어떤 한국에서의 이런 좀 문화 예술로 좀 밀고 나가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문화 예술 분야의 그리닝 기반 조성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오늘 말씀 주신 것들을 보면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예술 작 활동을 하고 계신 거 실제 적용하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지만 사실 그 인식 조사를 보면 그것이 그렇게 많이 퍼져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화예술 부분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일방적인 그 전달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동의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예술계
가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 부분의 기후 대응 리더십 실천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관 운영이라든가 사업 운영에서 예술 현장의 녹색화 내지는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서의 예술의 역할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방안들을 실제로 모색하는 활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넓게는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기관 운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뭐라고 그러죠? 아주 이게 차 가라앉은 논의까지는 진행시키지 못하고 이 방향 설정까지 진행을 한 상태고요. 구체적인 이 정책화는 여러분들의 말씀 을 더 듣는 과정에서 좀 더 진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혜영 연구원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줌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 녹색전환연구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는 지금 문자 통역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문자 통역은 AUD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발제 2부 다 끝나고 그 종합 토론 시간에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질문 있으실 경우에 줌 채팅창이나 유튜브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이후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그 성지수 의원님이 채팅창에 그 발제문들 올라와 있는 플랫폼 주소 올려주셨거든요. 녹색 전환 플랫폼 녹색오리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발제 듣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우리에겐 이런 예술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녹색 전환 청년 그룹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소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성지수님이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발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서 나영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 정책혁신소위 내에서 이제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정책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발제를 맡은 파트는 잘 들리나요? 네.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나와서 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현장 예술인들 또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조금 정리한 내용입니다. 크게 총 네 파트로 좀 정리가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브리핑을 드릴 테니 추가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종합 토론 시간이나 채팅창 등을 통해서 좀 더 제언을 주시면 풍성한 내용이 좀 전달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인의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한 제언, 예술인의 입장에서 좀 제언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적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었어요. 말씀들을 들었을 때. 예술인의 안전함을 영위하며 예술인으로서의 작업이 시민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분열되지 않으면서 홍보수단으로서가 아닌 삶의 방식으로서의 예술작업이 가능하면서 지속가능한 가능성이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습니다. 제안의 방향이 네 가지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의 차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좀 아무래도 작업보다 그러니까 작품보다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와 좀 연계된 얘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파트인 그 일상적 재난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개발 필요 파트를 강조드려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위기 발생 사후에 경제적 손실이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전만으로 좀 이게 대응하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기후위기 시대는 일상적인 재난의 시대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관리 및 대응 프로세스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예술계에서도 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나영 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네트워킹 및 정보 공유 플랫폼에 대한 지원 확대 요구는 좀 지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티스틱 리서치라고 불릴 만한 작업들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우리가 1부에서 봤던 것처럼 예술 현장에 이미 좀 다양한 방식의 녹색화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거나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 현장이 주최하는 모임과 좀 연결되거나 토론 여건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좀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블랙박스로 제가 처음 온 거는 저희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한 자료인데요. 추후 자료집에서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예술인들이 말씀해 주신 건지 보다 자세한 정보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현재 기후위기와 예술에 대한 담론은 예술계 몇몇 단위 혹은 개인에게 정보나 방법론이 모여있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이를 공유하고 싶어도 각 개인이 그거 여건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런 것들을 좀 아카이빙을 하는 거를 진행을 해서 자료를 한 대 모으고 이를 예술계 현장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카이빙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현재 지금 예술 정책 내에 리서치 작업에 대한 지원도 있잖아요. 근데 그 비중이 좀 적은 편이어서 그걸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리서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모여든 자료들을 뭔가 지원 사업 체계 내에 다시 넣는 방안들도 좀 논의가 그런 이제 제언들도 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이런 어떤 탄소 배출량 저감 계획을 요구하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래서 지원 사업 내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술인들에게 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막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제시하고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예술적 검토들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를 한 대 모으는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이것들을 다시 현장에 제안하는 방향으로서의 어떤 방식으로는 제안할 만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또 아까 비엔날레 해주셨는데 기후위기와 예술 관련한 공론화장의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기는 좀 거대한 문제다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술계 현장에서는 좀 아까 저희 채팅창 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예술인들이 기후위기를 체감하고 있느냐에 대한 좀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거대한 문제고 닥쳐온 문제이기 때문에 좀 팬데믹 이슈로만 체감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은 것 같다. 팬데믹을 대응하기에도 벅차다고 느낀 예술인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좀 지속적인 공론장을 좀 기관 차원에서 마련해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창작활동 및 단체 운영의 녹색화 지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앞서 본 것처럼 좀 실제로 창작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좀 이 녹색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과 참여 의지는 높은데 실제로 이걸 이행하기 위한 어떤 방법, 사례, 약간 이런 가이드라인 것들은 좀 개별적으로 좀 정보들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심과 참여 의지는 높은데 실제로 좀 자기 작업에 도입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창작 방식들을 고민하는 단체들 그리고 그 단체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필요성 같은 것들은 좀 지적이 되고 또 실천 의지도 있는데 기존의 활동을 병행하면서 또 이 새로운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추가적인 작업인 만큼 좀 시간과 여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는 이것도 이제 제가 인용을 한 실제 예술인들의 목소리입니다. 최근에는 작품뿐 아니라 과정에서의 지속 가능한 창작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함. 재료 이상 소품 등을 구매하기보다 대여 혹은 재사용하려고 함. 심지어 이제 준비 과정에서 친환경적 이동수단을 이용하고 비건 지향 식단 등도 실천하고 있음. 이렇게 좀 적극적인 실천이 있음에도 뭔가 기후위기 창작팀을 위한 자치기획 만들기라는 작업을 병행하고 싶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작업 현장 자체가 파괴되어서 작업을 꾸리는 것이 너무 벅찬 상황이 되어 몇 년째 엄두도 못 내고 있음 같은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문화예술 분야 탄소 발자국 지표와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문화예술 분야 탄소 발자국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더불어 문화 서비스 이용 측면까지 포괄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또 작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와 산출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 더불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탄소 발자국을 집계하고 탄소 발자국을 낮추기 위한 방법에 대해 좀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조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사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영역이기 때문에 관행적 재화에 비해서 좀 가격이 높게 조성되어 있으므로 좀 친환경적 재화 구매에 따르는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파트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목소리도 좀 같이 담았고요. 또한 예술 현장 녹색화와 지원 사업의 좀 적극적인 연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비용과 재료 조달 방식의 불확실성 같은 것들, 앞서 말씀해 주신 예술인들의 목소리처럼 기존의 작업을 많이 바꿔놓기 때문에 기후위기라는 것이 좀 이 예술 현장의 녹색화의 과도기적인 성격을 인정하고 좀 협력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나 이런 것들은 비용이나 과정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이 예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리서치 지원 사업은 조금 소액인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지원 사업과 연계 이후에는 예술가들의 인식 조사를 좀 지속적으로 팔로우를 하면서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함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와 더불어 더욱 다원화된 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 좀 기존 예술 장르들이 저희는 장르로 조금 이렇게 특성화 짓고 구획화 지어서 지원 사업이 진행된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창작 활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계속 지적이 나오는 기후위기를 소재로만 소비하고 싶지 않아서 시도한 작업은 좀 기존 장르로 설명이 되지 않거나 기존 예술계의 틀이라고 좀 설명하셨는데 그 틀에 가둘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원 사업에 아무리 넣어도 예술이 아니다라는 평가와 함께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예술 현장 내부의 불평등한 환경 및 주변화되어 온 예술 혹은 예술인들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좀 조심스럽게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좀 새로운 담론, 생활 양식, 사회관, 주변화된 주체들의 목소리를 요구하는 거대한 전환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좀 청년, 여성, 지역 등을 기반으로 재난이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어떤 이해 아래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이 좀 필요하고 섬세한 보완,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좀 읽어보자면 현재 예술 지원 제도에서는 이른바 밥그릇 싸움이 격렬하고 부단한 신자유주의적 자기 입증이 요청되고 있는 구조임을 인정하고 이와 다른 방식의 실험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가 지금 좋은 혹은 뛰어난 예술이라 부르던 것들이 과연 기후위기 시대에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느냐. 작동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좀 플랫하게 평평하게 주변화된 현장 같은 것들을 동일하게 이해해서 지원 제도를 분배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는데 현재 실제로 그렇게 뭐 여성, 청년,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똑같이 이렇게 뭔가 하는 방식들이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를 좀 연구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술
작업들에 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확대 다원화된 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제도적 지원의 필요가 좀 제기가 되었는데요. 기후위기 당사자, 최전선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논의의 장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들과 함께 예술 현장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좀 나왔고요. 또 예술 작업에 대한 미학적 평가 영역에서의 전환도 매우 필요하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되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작품의 주제로서 단순하게 기후위기를 알게 되기도 했는데 작업을 준비하고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의 어떤 심각성과 긴급성을 알게 되고 기후위기로 예술을 한다는 거는 하면 할수록 궁극적으로 활동가로 좀 변모해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저희 일부 발제들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기후위기나 미래의제에 관심을 갖는 예술가들은 활동가이면서 예술가, 기후위기 당사자인 경우가 많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렇게 뭔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것들이 작업 방식이나 성격, 추구하는 것들, 만나려는 사람들이 기존 예술계의 관습과 차이가 있음에도 현재 지원 사업 체계 내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조금 계속 단기간으로 좀 되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좀 많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제가 좀 정리한 것들은 여기까지고 조금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오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네, 두 번째 발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예술 뉴딜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라는 제목으로 문화연대 기후위기 운동 모임 스틸 얼라이브 소속이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신 이원재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예, 네. 많이들 이제 좀 마지막 발제여서 되게 지쳐 계실 것 같은데 예, 짧게,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그 오늘 요 자리는 앞서서도 여러분들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뭐 한 번 이렇게 하려는 그런 컨퍼런스는 아니었고 그동안 이제 좀 계속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예술이 많은 지금 예술 현장에서 관심들을 갖고 많은 작가분들이 또 오늘도 뭐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작업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쉽게도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공공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문화예술 관련해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준비가 매우 미흡하거나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그 예술위원회 안에 워킹그룹을 좀 만들어서 오래 진행을 했고, 중간중간 이제 그 좀 저희도 공부도 하고 워크샵을 매달 한 번씩 진행을 했고, 아까 나영 선생님이 잘 소개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컨퍼런스 이후에도 12월에 한 번 더 기후위기 관련된 예술연의 전체 대토론회에도 기후위기 관련된 세션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준 내용들을 이렇게 담아가면서 그것도 이렇게 담론만 모으고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인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기후위기에 참여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자기 전환을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많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지금까지도 저희가 그래서 이후에 좀 이런 것들을 뭐 사회적 제안이라든지 정책적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문체부나 뭐 정부나 문화기관들한테 이제 또 이렇게 제안하고 권고하고 이런 이제 실천을 좀 해보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아니더라도 좀 그런 제안이나 의견들을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좀 현장의 작업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배우고 그다음 또 저희가 고민하는 것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예술뉴딜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를 받았는데 오늘 뭐 예술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지금 기후위기가 지금 앞서서 두 발제에서 좀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 문화적으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린 뉴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아마
저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계시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기후기나 환경 쪽 활동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뭐 그런 그린뉴딜이 예술 정책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제안 정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 사진이 보이시나요? 예. 이 사진은 제가 이 발제문을 하고 뭐 최근에 기후기 관련된 몇 개 문화재 관련된 글을 쓰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 제 집 창문을 찍은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울이 아니라 사진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 그 이 PPT는 보이는데 사진만 안 보이나요? 지금 화면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역시 사고를 내는군요. 예. 보이시나요? 이제? 아, 예.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요 사진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고창에 작업실이 있는데 고창이 생물권 보존 유네스코가 지정한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 생태적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토요일 날 창문에 아마 다들 그날 안개가 엄청 꼈던 뭐 이것도 기후기랑 다 관련이 있을 텐데 기후기 관련된 책이랑 뭐 글을 쓰려고 일어났다가 새벽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고 기후위기를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처음 만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늘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이 매일매일 하루가 당연하게 처음 만나는 세상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표가 아니라 실제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 새로운 변화들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게 이제 많이들 보신 그래프겠죠. 인구 변동 그래프인데요. 기원전 만 년부터 뭐 지금 2000년대 현재까지인데 뭐 이론가들마다 연구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주 짧게 보는 사람들은 100년 뭐 급격한 가속기라고 개념화했죠. 그리고 혹은 이제 600년 뭐 이렇게 뭐 혹은 더 길게도 보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요 압축적 어떻게 설명을 하든 아주 최근 네, 이 시간에 인구가 비약적으로 늘었죠. 굉장히 큰 착시효과가 이제 북방부 국가라고 불리거나 혹은 한국도 이제 거기에 이제 소속됐는데 포함됐는데 뭐 이게 인구가 줄고 이런 착시효과가 있지만 사실 지구적으로는 뭐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2030년에 100억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죠. 이 가속기의 모든 데이터를 넣어도 결국 인간 문명이 만들어낸 이 가속기의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 아마 뭐 예술의 작품 수를 넣어도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뭐 자동차 수를 넣던 뭐 어떤 쓰레기 양을 넣던 뭘 넣던 이렇게 등등 결국 이 얘기는 단 하나의 종, 이 지구의 인간이 가장 늦게 온 종에 속하지만 이 지구를 지금 지배하고 있고 사실 우리는 그 어렸을 때 한 불과 한 20, 30년 전만 해도 학교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되게 자랑스럽게 가르쳤는데 결국 이런 인간 중심주의가 이제 이런 삶의 위기들을 재난사에 가져왔다고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위기는 이제 당연히 기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 날씨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보고 그게 기후위기는 저는 연결되어 있는 우리 지금 사회변동 저는 재난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코로나 훨씬 전부터 이걸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적으로나 미디어적으로도. 그전에는 왜 이렇게 늘 비판적이냐, 냉소적이냐, 뭐 부정적이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 뭐 동네에서 발표를 하던 뭐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던 뭐 다 그냥 동의를 하죠. 예, 코로나 팬데믹 뭐 이미 한국에서도 한미 FTA를 할 때 이미 2000년 초반부터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경고했습니다. 슈퍼바이러스 이제 그래서 메르스를 거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또 다른 슈퍼바이러스 그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고 불리는 그걸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낸 바이러스죠.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요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뭐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 왼쪽 하단에 있는 거는 로봇 게임입니다. 예, 작년에 뉴스에 크게 나왔었죠. 미군이 직접 그 훈련에 군사 훈련에 참전시켰던 그런 로봇 게임인데요. 이게 이제 기술 자동화 문제, 뭐 GNR 혁명이라고 말하는 유전자 조작기, 유전 기술, 그다음 나노 기술, 그다음 로봇 기술,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AI라고 우리가 많이 다루는 이 자동화인데 이것도 사실은 사회적 통제가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엄청난 주로 군사 기술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가 경쟁 중심으로 스텔스 기업이라고 말할 정도로 뭐 환경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기후위기라든지 많이 노출도 되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술 과잉 문제라든지 자동화 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고 이건 아마 이제 그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다 개인정보 문제, 코로나에도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연결될 겁니다. 그 옆에는 고령화 문제죠. 고령화 문제도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인류죠.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든 사람이 더 많은 처음입니다. 늘 젊은 사람이 더 많았었는데 그리고 실제 보험을 지금 100세 보험들을 가입하고 계실 텐데 이거는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모든 인간이 나이 들고 도시구조부터 시작해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우리가 사실 60세 뭐 정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60이 되면 재취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뭐 극소수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고 도시구조의 어떤 뭐 이동이라든지 편의, 복지, 돌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한국은 우리 한국 규모 정도의 국가들이 이 고령화를 독일이나 뭐 유럽 국가나 일본까지만 해도 100년 정도에 거쳐서 왔던 사회 변화인데 우리는 20년 만에 현재 가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기후위기를 우리가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겠죠. 다 연결되어 있고 그린 뉴딜, 예술 뉴딜이 이거랑 매우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술 뉴딜 했을 때 뭐 예술가 일자리, 예술가 지원 사업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일자리를 해보자고 이런 수준으로 접근한다면 뭐 그거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했던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뭐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러한 사회변동을 함께 연결시켜야 뒤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술 뉴딜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인 구달이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한겨레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제인 구달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 아까 이제 다른 작가분들도 뭐 죽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냥 기술로 해결하거나 혹은 아니면 뭐 적절한 정책을 도입해서 해결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인 구달은 팬데믹에 대한 인터뷰였는데 제인 구달이 이제 기후변화와 자연상실은 이중위기. 저는 사실은 3중, 4중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기후변화와 자연상실뿐만이 아니라 뭐 인간관계 해체, 뭐 커뮤니티 해체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거의 3중의 위기에 맞서려면 생존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대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고쳐 쓸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나 제도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문화, 예술은 어떤 지원 사업이나 분야의 수준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삶의 가치와 태도로서 우리 인간이 늘 뭐 정치, 경제와 마찬가지로 늘 삶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가져왔던 삶의 태도로서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화의 중요한 역할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사회를 읽어내고 감각하고 그걸 또 커뮤니케이 소통하고 표현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 텐데 기후위기는 사실은 문화위기죠. 상상력의 위기다라는 그 아미타부 고시라는 이제 대혼란의 시대라고 번역된 책이죠. 거기 부제인데 뭐 아시겠지만 기후위기 관련된 많은 발언을 하고 있는 작가고 문학적 작가고 인도계 작가고 유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데 저는 이 문장이 지금 기후위기에 대한 문화적 접근의 가장 중요성 뭐 문화가 분야로서 뭐 환경을 만든다 이런 수준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근대적이고 기후위기를 가져온 인간중심적이고 근대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문화의 접근은 이제 이런 문화 위기자 상상력 위기라는 문화의 원래의 위치 역할 인간의 세계에서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본질적으로 접근해봐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사실 최근에 기후위기에서 이거는 저희 그 세미나 때 최유정 선생님도 이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탄소 이제 기후위기 얘기 많은 이제 책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후위기를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또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이제 탄소 중립 얘기를 하게 되고 근데 사실 탄소 중립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지금 기업들, 주로 초국적 자본들, 한국에도 뭐 이게 좀 LG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많은 공공기관들이 이런 인포그래피라든지 디자인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0이라는 수량화의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탄소를 엄청 배출하고 우리가 탄소를 다시 흡수해서 0으로 만들면 목표에 도달하는 거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수치의 환상일 뿐인 거고 중요한 거는
탄소중을 둘러싼 수량화의 신화가 아니고 이 기우기를 우리가 어떻게 성찰할 거냐, 어떻게 인지할 거냐, 어떻게 감각할 거냐 문제죠. 다시 말해서 그냥 막 배출하고 다시 잘 흡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들을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가 경고하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을 둘러싼 인간과 비인간과 다양한 주체들, 다양한 존재들의 공존이 이제 공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냥 숫자로 0으로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지하고 감각할 것인가, 성찰할 것인가, 이게 문화적 접근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랬을 때 이제 문화, 기후위기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한번 층위를 고민해 봤어요. 저는 다섯 가지 정도의 층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가장 추상적인 층위지만 본질적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어떻게 음유할 거냐.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게 문화예술의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다원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들이 있죠. 예, 환경과 생태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정치, 경제, 뭐 사회구조, 뭐 사회구성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 읽어내고 감각하는 게 문화예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게 바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업종, 업태, 직업으로서의 문화예술이 아니고, 삶체제의 전환과 관련된, 삶의 가장 긴밀한 영역이 문화죠. 우리가 일상적 생활과 삶에서, 우리나라에서 문화를 뭐 끝에 문화를 붙이잖아요. 뭐 조직 문화, 기업 문화, 뭐 동네 문화 이런 것처럼 이제 문화라는 게 결국 우리 삶의 문제인데 이 기후위기는 삶체제의 전환. 이제 제가 삶체제라고 연결시킨 이유는 삶의 변화도 필요하고 체제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바꿔가고 그걸 집단화하는 커뮤니티, 뭐 동일화가 아니라 그걸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치의 문제, 사회 구조의 문제. 사회 체제 전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자본주의 이런 인간이 만드는 사회 구조를 또 뛰어넘는 영역이 있죠. 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본주의 문제를 연결하고 있으면서 더 나아가서 이건 정치적 이데올로기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본질적인 체제 전환의 이야기를 자본주의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양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가져왔던 사실은 생산력주의, 성장주의, 발전주의 이런 것들에 이제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공멸로 가져가고 인간만이 아니라 이 행성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생산력주의, 성장주의, 발전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적인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이제 삶의 양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문화와 예술의 접근 없이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구체적인 탄소 중립 제도화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문화 분야, 이제 분야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분야에서 어떻게, 예를 들면 정보를 치면 문체부, 그리고 문화 정책이라고 이야기되는 뭐 예술, 축제, 관광, 문화 산업 이런 것들 어떻게 생태적으로 전환할 거냐, 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감시하고 또 제안하고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예술 영역 자체의 탄소 배출 기후위기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창작이나 관광, 문화산업 이런, 문화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활동들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문화적 전환, 그 다음에 이제 로컬, 지역과 관련된 이제 뗄 수 없는데 문화가 이런 문화예술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런 창작의 문제들, 작업의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뭐 성찰적 문화, 예술에 대한 대안적인 상상과 창작들이 앞서 뭐 성진 선생님이나 작가분들이 많이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생태문화 관련된 예술의 발견 혹은 재발견으로 활성화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누가 활성화시키는 것은 아니겠죠. 이러한 새로운 예술에 대한 작가들의 작업들을 통해서 누가 도구화시킨다거나 뭐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성찰적 주체들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개인의 작업만이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아까 박지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리서치를 이제 협력하고 함께하는 리서치 얘기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그 기후위기 시대 예술활동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어떤 삶의 연대, 예술의 연대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술위를 포함해서 이런 컨퍼런스나 예술위가 이런 오늘 세미나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야, 예술위부터 뭘 해야지, 예술위부터 잘해야지 이런 얘기도 많이 주셨고 저희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고 당연히.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또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뭐 지속가능성이라든지 기존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뭐 환경협약들, 이제 한국이
맺어왔던 뭐 리우 협약 이후에 해왔던 것들을 계속 이렇게 뭐 지표로 내려왔지만 굉장히 형식적이었고 실제 준비가 안 되었죠. 그래서 기후위기를 마주하면서 공공영역의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술위원회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정책 과제들을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문제 설정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뭐 환경 분야, 환경 이슈와 문화 정책 이게 이제 저는 최악의 접근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늘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문화 정책, 문화 부처 이런 거에 이런 입장에서 생태나 환경 이런 걸 타적화 시킨 다음에 어떻게 만날 거냐. 근데 이거는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와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슈와 주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후 위기 시대, 기후 재난 사회에 문화예술 정책 자체 패러다임 자체 완전히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후기 시대와 문화에서 관계성과 역할 자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그린뉴딜이나 예술뉴딜 같은 거 이야기할 때 이제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시작은 기후기를 시작했는데 끝에 구체적 사업으로 가면 다시 예전에 했던 뭐 그런 개발식 그 기술 예술을 융합하는 이런 개발식 사업을 그 제대로 융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사업들이라든지 뭐 창의적 창조 산업이라는 옷을 입고 다시 발전주의 모델을 갖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발생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요 시간이 좀 지나서 요 문화 정책은 아까 말한 거에서 이제 요런 흐름들은 삶의 전환과 관련된 거 앞에 구조와 같이 좀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자체의 비전 로드맵 자체를 생태문화적 관점에서 문화 정책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한 예술창작 환경. 이 안전한이 너무 넓은 의미여서 최근에 저희가 토론을 좀 더 기후위기와 관련된 걸로 해보자. 이건 아까 성진우 선생님이 그동안 같이 얘기했던 걸 좀 잘 정리해서 나영 선생님이랑 제안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문화정책의 평가 지표로 적용돼야 된다. 구체적으로. 좀 심하게 말하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관련해서 강제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 문화영향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거를 사회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린뉴딜이 중요한 건데 그런 맥락에서 이런 정책을 구체적인 자원의 사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서 그린뉴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린뉴딜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 저희가 초대해가지고 이유재 선생님이 오셔서 보여주셨던 페이지 중에 하나인데 그린뉴딜이라는 게 그냥 뭐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문제, 불평등의 해소, 탈탄소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린뉴딜의 기본 구성 요소일 텐데 사실 여기에 예술을 넣어보면 다 적용되는 거죠. 기후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술과 연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예술계야말로 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예술이야말로 사실은 뭐랄까요 그 전통적으로 과거에 이제 도시재생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런 그 오염물질을 내지 않는 사실은 창조적인 일자리, 일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또 복지, 예술, 교육 이런 영역들이 사실은 지금처럼 아까 처음에 말했던 사회변동 속에서 자동화 속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런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일자리로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문화, 뭐 교육, 복지, 뭐 요즘에 또 돌봄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일자리에 우리가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게 생태적이고 우리의 모두의 삶의 질을 또 높일 수 있는 거고 그게 실제로 직업으로서의 예술가들을 위한 자원 운영에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U 그린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이런 것 안에서 한국이 작년에 처음 그린딜 종합계획을 세웠고 이게 제가 어제 이 이미지 넣으면서 홈페이지 들어간 건데 이게 지금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입니다. 굉장히 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부처의 메인 그 사업으로 이 그린 뉴딜, 한국판 뉴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구린 뉴딜이라고 크게 실망하고 비판했었죠. 구린 뉴딜이다. 사실 저도 뭐 한 2000년 초반에 정부화 사업하고 비슷한 수준의 플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많이 이제 고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휴먼 뉴딜과 지역 균형 뉴딜을 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작년 거였는데 올해 이제 사실은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7, 8월에 발표를 계속하면서 이런 걸 보완한 거죠. 사실은 이 1.0 체제에서 휴먼 뉴딜, 그러니까 사람이 배제됐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 균형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 2.0 체제를 만들었고 뭐 크게 이제 비용도 하지만 이제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미비합니다. 제가 보기엔 전 여전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휴먼 뉴딜과 지역균형을
고민한 거는 좋은 접근인데 사실은 이 규모 자체나 재원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매우 미약하고 그다음에 이 기후위기로 시작된 그린뉴딜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국가 재원 운영에 대한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기존 사업에 껴맞추기가 너무 많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1.0에서 사실은 조금은 끼어맞추는데 특히 저는 이런 기술 특정적 사업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기후위기를 이 기술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이 기술이 여전히 친자본주의적이고 그다음에 친성장주의적이고 발전주의적인 방식의 기술 동력을 만드는 걸 그래서 익숙하잖아요. 그전에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늘 했던 것들을 지금 마치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뉴딜처럼 설명하는 건 좀 위험하다 하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이고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 복지, 생태, 문화 이런 이제 실제로 삶의 가치를 전환할 수 있는 걸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국감 때 지난 9월, 10월에 김영배 국회의원한테 이제 그 함께 협력해서 그 모든 부처한테 이 기후위기에 관련된 정책들을 이렇게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문화와 관련된 사업은 요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부처에 이 사업들 예산이 쫙 있는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 문화정책에서 예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기후위기 관련된 사업은 이 사업이 전부인 상황이고 내용도 사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형식적인 제가 아까 비판했던 그런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화정 기후위기 시대 문화정책이라는 게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 문화정책이 뭐 최근에 문화관광연구원 국책연구원에서도 뭐 기초연구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훨씬 더 적극적인 리서치와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만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타해성장이나 정의로운 전환, 지역화, 그다음에 삼체제 전환 이런 것들을 이제 문화예술과 함께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이 이제 사실은 지역문화생태계랑 많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문화생태계를 자꾸 정책적으로나 위계적으로 생각해서 뭐 어떤 지역의 사업에 전달책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삼체제가 어디서 작동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지역문화생태계고 뭐 제가 성북에서 활동하면서 이걸 지난 10년 동안 이런 활동들을 해왔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예술 뉴딜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일자리 사업으로 예술가들한테 사업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지역 삶에 기반한 공존, 협력적 거버넌스라든지 그다음 자원의 커먼즈, 커머닝하는 이런 공유의 체제 지역 안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전주의가 아니라 순환되는 지역과 도시체제들 안에 문화예술이 같이 녹아있지 않으면 이거는 뭐 지역사업의 문화예술 도구한다 이런 수준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런 삶 자체, 예술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 자체도.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돼야 예술류들이라는 게 작동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맨날 장르로 나누고 뭐 하던 사업에 돈 더 많이 넣어가지고 고용하는데 다 나쁜 일자리 이런 이제 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런 토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제안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술 뉴딜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성과 관련된 사회 변동이나 지역 커뮤니티와 예술과 연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원 방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유연해져야 됩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결과물 중심이 아니라 예술과 예술인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예술 가치에 기반한 형식적 일자리가 아니라 예술 가치에 기반한 일을 형성해야 되고 이런 리서치라든지 과정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장기 단연 계획 같은 거에서 일정책을 지원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으로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술 류들이 그냥 일의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 예술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뒤에 사례는 자료로 참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들의 가장 역설이 작년에 코로나 때 정부가 했던 약 1,000억을 써서 몇 달 동안에 썼던 이 그 1,000억이 아니죠. 거의 뭐 어마어마한 돈을 썼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인데 이런 게 그래서 뭐 사실 시작은 나쁘던 건 아니고 예술가들 지원하기 때문에 시작한 거였는데 결국 이런 맥락이 없는 게 이런 역설로 등장한다. 그냥 1,000억을 쓰고 쓰레기를 남길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이 쓰레기가 아닌 좋은 작업도 있겠죠. 좋은 작가를 만났다. 근데 그거는 운이 좋았거나 좋은 작가의 역할인 거고 정책적 제도적으로 완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공공미술로 이제 코로나의 예술가 지원으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환돼야 된다. 예술류들 같은 걸로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 종합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 발언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요.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댓글로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문화예술 쪽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저희가 1부 순서 진행할 때 그 채팅창에 의견 남겨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김영준 님이 남겨주신 의견 보겠습니다. 너무 좋은 발제 들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술은 느리고 그것이 예술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일 텐데 지금 기후위기 시급성은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빠른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술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발제자분들뿐 아니라 모든 분들께도 듣고 싶은 궁금한 점이라 공유해봅니다. 김영준 선생님 들어와 계시죠? 계셨는데. 네. 안 계신가 봅니다. 네. 안 계시는 걸로 나오는데요. 네. 참가자 검색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일단은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희 복두님이 그 박지선 프로듀서님 발표 내용 중 인용해 주신 내용 질문 올라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슈를 둘러싸고 모여들기 시작한다라는 문구. 그래서 현재 문화예술 현장에서 기후위기 이슈로 예술가들이 얼마나 모여들고 있나요? 기후위기라는 이슈가 문화예술에서 현재 어떻게 발화되고 있는지 상황이나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혹시 박지선 프로듀서님이 이 부분 한번 얘기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어떻게 모여들고 있는지는 지금 최근에 이런 포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예술가들과 저도 이제 사실 비슷한 분들을 많이 만나긴 되는데 점점 더 만나다 보면 현장에 있는 예술가들이 기후위기나 환경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어떤 대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동시대에 노동과 소외된 자들과 젠더와 그 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굉장히 큰 담론과 다 얽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얽혀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공공에서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민간의 예술 단체들이 사실 먼저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 뭐 공연 예술 분야에서 보면 국립극단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창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선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발표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미술계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지금 내년에 또 탄소 발자국과 관련한 작업들을 준비 중에 있고 물론 이런 발화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주제로 그걸 소비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예술 생태계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이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시스템, 생각뿐만이 아니라 시스템을 전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제적 접근으로 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부터 좀 서서히 기후위기를 주제로 접근하는 예술가들도 작업을 하다 보면 내 삶이 변하고 창작 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한 내가 설득력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계속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 더 많은 예술가들이 모이고 그것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발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1부 발제 때 너무 시간이 좀 짧다고 말씀하시는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더 듣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해서 혹시 그 일부 발제 때 말씀 주셨던 그 아티스트 분들 중에 지금 의견 좀 못다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말씀 주실 분들 있지 않으실까요? 저는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일부 때 그 작업과 관련해서 네 마이크가 켜지지 않네요. 그 지선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작업 공유할 때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탄소 배출 문제라든가 그 과정마저도 기후 정의에 적합하게 해야지 그 작업이 결과적으로 관객에게 설득력이 있다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게 단순히 어떤 나의 윤리적 실천이나 어떤 선한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떤 작업의 결과물의 설득력이나 작품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작가들이 더 이 지점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진중한 태도로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실 분 네 계실까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들 지원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얼마 전에 바로 어제였는데 어제도 이런 기후변화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문화예술 분야가 타 산업과 비교했을 때 탄소 배출이 굉장히 적다. 이제 그 수치를 봤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화예술 분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비교를 그냥 하게 되잖아요. 타 분야 산업이랑.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저희가 이런 노력을 하고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뭔가 삶의 태도와 모든 것들을 전환하고 바뀌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문화예술은 예술가의 창작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계신 많은 예술가들의 작업들이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공연예술이나 문화예술은 만남이잖아요. 모두가 다 만나야 되고 모여야지 하는 작업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하는 데에 사실은 가장 많은 탄소 발자국이 나온다라고 보통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품을 하나 만들 때 그 작품에 있어서 75%는 관객의 탄소 발자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역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술가의 작업에 그러니까 예술가가 창작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우리의 작품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활동들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이런 전환적 생각과 창작의 과정들을 어떻게 시민들과 공유하고 그들도 이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게이징 시키는 그런 작업들까지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 예술가의 작업이 시민들의 그런 이 기후변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어떤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예술가의 작업들을 확장시켜서 우리가 그 관객들, 시민들의 참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시는 사이에 저희 그 줌 채팅창에 의견 올려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술 분야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전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에 직접적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술가 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떤 분이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네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예술 지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어떻게 작업을 할 것인가라는 지금 예술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읽힌 것 같아요. 네, 기후위기에 예술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탄소 문명 내에서 우리가 노동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정말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시기잖아요. 노동 안 하면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유희하고 동사 짓고 창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의 소통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고 기존에 우리가 노는 것, 일하는 것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다시금 좀 창작이나 예술로 변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후위기를 일으켰던 삶의 방식들이 존재를 하는데 사실 저는 저희가 예술인들이 그런 사회에 균열을 내는 인간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본주의 모르겠고 나는 예술을 하겠어 막 이런 약간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어떤 다른 가능성들을 제시하고 제안하는 삶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술 자체가 뭐 기후위기를 돌파하는 방식을 잘 홍보하고 뭔가 알리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삶을 꿈꿀 수 있을까? 어떤 전환이 가능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 몸에 다 적용되어 있고 내재화되어 있는 탄소 문명의 삶을 다르게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고 할 때 바로 옆에 있는 롤모델로서의 삶, 어떤 사회를 꿈꿀 때에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보여줄 수 있는 삶들을 이미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 예술인, 그리고 예술 작업이 기후위기 시대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재적으로 기후, 예술계 내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고 저희 안에서의 불평등도 조금 더 좀 나아져야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큰 차원에선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기후위기가 다른 주제들하고 굉장히 큰 차이는 사실 보통은 사유를 보통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떤 창작을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왔는데 기후위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유와 함께 저의 행동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까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줄리 스파이스쿨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매뉴얼을 한번 쭉 들여다본 적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박시선 PD님과 다른 분들과 함께. 그런데 그 매뉴얼들을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느꼈던 거는 결국에 기후위기는 모든 분야에 적용이 돼야 되고 저희는 지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비단 주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예술계 활동의 모든 탄소 배출까지 줄여야 되는 다시 말해서 주제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던 간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의 그 창작을 또 바꿔야 되는 이 모든 거는 정말 굉장히 다른, 그러니까 교육부터 시작해서 행동부터 시작해서 뭐 기관에서 또 작가들을 지원하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체계들이 서서히 변해야만 가능한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주제와도 굉장히 다른 전체적인 총체적인 삶, 그러니까 저의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거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이 주제의 가장 큰 특이점이자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의견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일부 발제 주신 선생님 중에 말씀 안 하신 분 계실까요? 마치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의견 없으실까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책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지원 제도로 또 흡수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이제 기획자로서 여기 예술가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이거나 아니면 지원 제도가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이렇게 장기적인 비전이나 이렇게 함께 공유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빨리 변하고 그리고 굉장히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이 기후위기와 이거에 대한 대응을
민간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떡맡아서 책임져야 되는 이렇게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술 현장은 이거를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창작 과정에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창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최대한을 노력해서 폐기물을 줄이고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이 많거든요. 아까 김보람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섯 명이서 그 영국에서 만든 매뉴얼을 번역을 했고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좀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의 결론은 아 현장에서 우리끼리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공공과 민간과 민간 예술 단체와 또 그 기후변화 관련한 전문기관, 그러니까 비예술기관, 비예술단체와의 협업, 이런 어떤 협력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협력구조 안에서 굉장히 좀 단단하게 이 환경들을 만들어가면서 이것이 지원제도와도 만나고 예술가들도 예술현장과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정책화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제도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때 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구조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그 만드시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좀 얘기해봅니다. 박재선 PD님이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제가 뭐 예술위원이기도 하지만 뭐 그 현장에서 뭐 이런 운동을 20년 넘게 했는데 지금 이제 예술의 위원회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걸 말씀하신 거에 어떻게 풀어볼까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이 주제만 외에도 계속 등장하는 게 이제 그런 현장의 과거처럼 그런 이니셔티브와 관련된 거버넌스 이런 걸 할 파트너들이 안 등장하는 것 같아요. 혹은 이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뭐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같이 형성할 거냐. 그래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그거를 관주도라든지 특히 뭐 사실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정책이나 예술정책 역사가 그랬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의 전문성들을 계속 제도화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모범 사례나 그것들도 현장의 그런 그 선도적으로 했던 데들이 책임을 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곡된 형태로 보급되는 뭐 이런 이게 좀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으려면 특히 이제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그런 것들 적극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작가들 개인이나 그룹이나 네트워크나 이런 데들이 어떻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신이라고 표현할지 생태계라고 표현할지 그런 이니셔티브를 존중하고 그걸 좀 이렇게 잘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게 그 대상화된 지원이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같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많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할 텐데 뭐 그 하고 또 계속 토론해봤으면 좋겠는데 좀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이게 막 한다고 해서 또 좋은 것 같진 않고 공공이 그 제 생각으로 그리고 또 그거를 계속 이렇게 나서서 하셔라 뭐 이러라고 이제 옛날 공공이 또 많이 하던 방법이잖아요. 실제로 적재 협력의 환경을 안 만들고 이제 그것도 또 한계이기 때문에 그 다른 방법들을 기울기를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는 좀 뭐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같이 좀 얘기를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런 거를 좀 12월 대토론회 때도 그렇고 뭐 토론을 위해서는 아니고 그럴 때 좀 방향들 계속 제안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저희가 뭐 자문 듣고 의견만 들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해 주시고 저희도 제안하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오늘 토론 끝나고 오늘 더 의견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후속 활동들에 대해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 좀 많이 나와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다른 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요. 아까 그 기후위기에 직접 기후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네. 사실 기후위기라는 게 어떤 건너마을의 불구경하는 느낌으로 기후위기가 요즘 중요하다던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뭔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이슈나 대상으로서 지금 뭔가 다뤄야 될 무언가로서 접근하게 되면 좀 실패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위기가 내 삶이나 내 주위 사람들 안에서 그 위기들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런 갈라짐들이 나오고 그 갈라짐을 본인이 이제 인식을 하고 거기서 사실 무언가가 연결이 되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5년 아르코에 그 지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가장 좋은 지원 제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예술인 복지재단의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제도였거든요. 그거를 받으면서 되게 많은 부분에 예술가로서의 삶 혹은 그냥 한 개인의 시민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되게 좀 돌아보게 됐고 그 돌아봄이 굉장히 기후위기랑 되게 맞닿아 있는 어떤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개인들의 맨 처음에 그 컬렉티브 딩글에서 발제해 주신 부분이랑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뭔가 갈라지거나 약간 무너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목소리 또 사회운동을 접하는 어떤 개인으로서 예술가로서의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 같은 게 있어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내 삶에서 위기가 잘 느껴지지 않으면 많은 시위 현장에 나가서 이야기들을 듣고 직접 목소리 듣고 하면 더 그런 것들을 많이 체감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술 공동체 안에서뿐 아니라 다른 공동체들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각 같은 거를 감각이나 뭔가 체험 같은 거를 더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주어진 시간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점 기후위기와 예술이 교차하는 작업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정책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후위기 시대 예술이 더 풍부해지고 또 대중과 더 소통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럼 이것으로 녹색전환연구소, 녹색청년그룹,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한 녹색전환공론장 8번째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을 말하다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그 녹색전환연구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 계속 남아있을 예정이니까요. 추후에 필요할 때 찾아보셔도 좋겠고 오늘 미처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도 오늘 나눈 좋은 이야기들 많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하고 토론에 참가해주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줌과 유튜브로 참석하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